이어서 문화 현장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볼만한 최신 개봉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올빼미는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소현세자의 갑작스런 죽음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팩션 스릴러입니다. 치밀한 구성과 완성도 높은 연출, 류준열, 유해진 등의 열연으로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자의 죽음을 놓고 침술사라는 신분으로 그 사건이 휘말리게 되면서 어떤 진실을 쫓아가는 그런 인물이다. 왕의 남자 조감독이었던 안태진 감독은 17년 만에 장편 상업영화 데뷔작인 이 작품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탄생은 조선 최초의 천주교 사제였던 청년 김대건의 여정과 생애를 조명하는 영화입니다. 지난달 로마 교황청에서 시사회를 열고 제작진이 교황을 알현하기도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압구정은 한국 성형 산업이 태동하던 2000년대 압구정동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욕망과 자본의 세계를 코미디로 풀어낸 마동석표 영화입니다. 아마겟돈 타임은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던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신작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이끌었던 1980년대의 보수화된 미국 사회를 한 소년의 눈을 통해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달리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소년이 학교 생활에서 마주치는 일들을 통해 불공정과 차가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그녀가 말했다는 수십 년 동안 성추행을 일삼던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이면을 폭로해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진실 주적기입니다. 두 기자의 보도로 할리우드의 미투 운동이 촉발됐고 와인스타인은 마침내 감방으로 갔습니다. 2016년에 나란히 개봉했던 수작 스포트라이트와 트루스의 명맥을 잇는 저널리즘 소재 영화입니다. SBS 이주형입니다.